다음은 서준영 선수입니다. 78년생. 장군이 장난이 아니고요. 강남기도 찾아봤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27.13 방어율을 좀 잘 봤습니다. 8이닝 동안 투구수가 241개를 넣었어요. 자, 어디 도전하시겠습니까? 10번 갑니다. 10번! 아! 좋습니다. 갑니다. 아! 또 쳐봤네요. 오! 어디 오는가? 가운데 다시 누워. 아! 아! 5번, 어떻게 오면요? 다시 5번? 네, 다시 5번. 갑니다. 자, 다시 5번. 아! 자, 저거 아까 맞추면 10만원이라고 했어요. 아. 다시 5번. 아! 이 선수 튀어 올렸습니다. 서재영 선수, 잠깐만요. 7개 던졌는데 전부 벌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재영 선수께는 제가 38,000원짜리 무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장경욱 선수, 빅브라더스 선수님이고 올해 6게임에 나와서 방어율 9.22 뭐 무난하게 던졌어요. 이 정도면 4인이라고 해서 몇 번 갑니다? 10번 갑니다. 10번! 자, 10번으로 갑니다. 자, 비추리기 때문에 80km를 넘어야 됩니다. 아, 어떻게 10번! 아, 5번입니다. 5번. 아, 1,000원, 2,000원 경쟁이고요. 어, 10번 지금 보는 거 아닌가요? 자, 10번 갑니다. 나이스! 이제 옆으로 가시죠, 옆으로 가시죠. 들어갔을 때는, 들어가고 이렇게 할 때, 네, 안 들어갔을 때는 그냥 싹 웃어요.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10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갑니다. 원래 유효가 일단 하나죠. 가질 수 있어요? 자, 마지막! 갑니다. 마지막! 선수는 말이죠, 유승민 선수 출출이에요. 출출이 아니고 탁구 선출이에요. 아, 진짜요? 네. 선수 끝까지 진짜로 야구를 했어요, 이 선수. 선출이 인정 캐치볼 보습니다. 현재 14경기에 나와서 7승! 4.57, 7승 2세이브, 승률 100%. 51인 동안 탈삼진이 63개. 부장님, 이제 3번! 이제 3번 갑니다. 좌측 안에 3번 갑니다. 아! 자, 아! 1,000원 나왔네! 가잖아. 아! 3,000원. 뭐요? 아! 4,000원. 오! 아! 어떻게 하세요? 10번. 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10번. 아, 또 어떻게 그냥. 아, 옆에요. 아! 아, 자, 이렇게 해서 하나도 안 들어가시면서 무조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보세요. 현대 유니콘스에서 뛰다가 현재 광명에 있는 레전더리 서울 아카데미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는 그 재산들이 많아요. 바로 홈그라운드 베이트 스포츠입니다. 그 기록이 방어율 1.72, 12승 4패. 자, 7개가 다 들어가야 되고 구속이 110km 이상이 나와야 되고 5번 위에 다시 5번 어떤 거? 아! 네, 갑니다. 5번. 아! 안쪽이요, 안쪽이요, 안쪽이요. 반대쪽 5번이죠? 우측으로 다시 5번. 제가 호수 사이가 많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다시 5번 갑니다. 아! 들어왔어요, 내려! 5km. 정확히 5번 저 가운데. 아! 정도가 잘해야죠. 이제 5번으로 갑니다. 5번. 하단 43번. 좌측 하단 3번. 아, 예, 높았어요, 높았어요. 예. 자, 두 번째 지정구. 상단 우측 3번. 다음 선수는 안영주 선수고요. 1976년 이선기 선수도 선출이에요. 그리고 올해 선수 기록이 9경기, 방어율 10.9. 23이닝 동안 탈삼진이 무려 29개. 대단한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10번! 10번! 우후! 와우! 여기 안쪽으로 5번으로 왔어요. 네. 와. 야, 근데 진짜 까다로운 자투수네요. 저 10번으로 도전합니다. 아. 아.
하겠습니다. 약간 안쪽으로만 좀 많아요. 오른쪽 이동하세요, 본인이. 아, 괜찮아.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아, 감사합니다. 하웨이 야구에서 상당히 유명한 선수입니다. 김진철 선수, 1972년생. 오늘 출전한 선수 중에 최고령 선수입니다. 아, 쌍방울 레이더스 출신이고 현재 지포에 있는 김진철 아카데미를 본인이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 한번 네. 아! 저거 혹시 저희한테 보는지 버틸라고 보시거나 저거 쪼끼쪼끼 쪼끼쪼끼 3번! 우주 3번! 아! 아까랑 똑같이 맞았어요. 와! 110kg. 좌측 3번! 좌측 하단 상단. 상단 3번. 아! 아니, 거의 비슷한데. 와! 4,000원. 역시! 4,000원이야. 아까워서 좀 줬어요. 내가 없으면 쌍방울. 아! 자, 두 번째 지정구 반대쪽 우측 하단 3번. 아, 아깝습니다. 자, 하나 한개고요. 60kg. 직접 해보십니까? 본인이 가르칠 때랑 어떠신가요? 아니, 어려워요. 그럼 제가 듣기로 레슨장에서 상당히 욕을 많이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싸우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제가 이기죠. 원래 사회인하고 레슨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다른 레슨장은 호치들이 아이고 잘한다 잘한다 이런데 여기 레슨장은 레슨 받은 선수들이 충성도가 상당히 높아요. 이유가 나타납니다. 정말 잘 가르쳐요. 대신에 멘탈이 그런 얘기 들을 때 어떤 생각하세요? 아는 고민이 있죠. 아, 조금 더 호치들한테 해서 회원을 더 유치를 해서 회원을 쫓아가니까 아니면 그냥 야구 편의점 하는 사람들 야구에 조금 더 배정을 하고 이에서 면역을 좀 확대를 시킵니다. 그대로 먹고 사는 데는 시간이 없으니까 돈을 쫓아가고 사회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직접 상상될 수 있도록 좀 확대를 시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인을 배우면서 야구를 빡세게 배우고 싶고 영어를 정말 배우고 싶으시면 현명한 베이스볼 아카데미에 오시면 됩니다. 호출이에요. 오늘 나온 선수들 중에 최연소 선수입니다. 전우진 선수, 1990년생. 아, 이 선수 안산공구 출신이에요. 김정현 선수랑 같이 나한테 왔네요. 10번! 10번! 아, 5번 맞았죠? 현단 5번 맞았죠? 아, 어떻게 맞지 5번? 아, 122kg. 아, 야, 역시 던지는 게 이미 성공하는 느낌 딱 나요. 아, 이거 맞는 거 아닌가요? 이거 맞아요, 이거 맞아요. 맞는 거 아닌가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길 맞고 튀어나온 걸로 봤어요. 저희 마음입니다. 네, 성공을 골라줬습니다. 자, 유현진 팀! 김진철 선수! 아, 김진철 선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김진철 선수 축하드립니다! 아,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우리 아까 인터뷰 때 했지만, 김진철 선수의 지금 기포에 본인의 레슨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홈그라운드 베이스볼을 홍보해 주시기 위해서 직접 출연을 해주셨습니다. 아, 이 선수 사볼까요? 이 선수는 왜 잘하는 건데 왜 이렇게 제 눈에서 이렇게 벗어나지 않는 거죠? 김기남 선수 시작합니다. 이 선수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저희 홈그라운드 베이스볼에 음료수명 냉장고에서 계속 협찬을 주고 있어요. 자, 2등 목걸입니다. 아, 이 선수 드디어 이걸 갖게 되는 건데 이 선수 이거 있는 걸로 아는데. 자, 2등 신동규 선수 시작합니다. 아, 우리 또 글러브가 반품 나서 글러브가 아니요 글러브 홈그라운드 이걸로 이제 묶으면 돼요. 아, 목걸이로? 아무튼 신동현 선수 축하드립니다. 자, 안 해도 아실 거예요. 제가 진행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있어서. 전우진 선수 어디 계신가요? 지금 딱 가두 선수예요. 아빠, 아니 투수 출신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지금 우리 현대야구 베이스볼 아카데미 조만간 네. 밑에 오시면 야구 용품도 저렴하게 여기요. 아 일치에서 골프 용품, 야구 용품 조만간에 입점됩니다. 공포생이라니까 네. 공포생이라니까 그 기간에 맞춰서 오세요. 네. 그냥 기분 좋으면은 만 원짜리 9,900원에 드려요. 일치에는 야구 용품, 골프 용품 매장 오픈이 언제인가요? 9월 1일부터 정상 영업을 하고요. 9월 1일. 네. 9월 1일부터 사격가로 모실 테니까요. 많이 오셔서 야구 좋아하시는 전국의 우리 사연분들 모셔서 네네. 사가세요. 네. 제가 여기로 그게 이제 저희 홈페이지 베이스볼 홈페이지에 이게 승장 정보도 있지만 1층에 있는 매장도 있고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참여해 주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신강 씨 나오자마자 바로 있어요. 신강 씨마다 나오자마자 바로 있으니까 앞으로도 여러분들 되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다음 주에 계속해서 어떤 이벤트 계속이 대회가 나눌 수준이라 이게 말씀드리면 다음 주에는 드디어 ALS와 이렇게 홈그라운드 베이스볼 수석코치가 출연을 합니다. 지금까지 홈그라운드 베이스볼 나눈 투수다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중요한 거는